하지 않아. 알았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결국 자 정리. 정리. 뭐라고? 소리와 누가 청자 이게 서로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상호공존? 오 상호공존? 오케이. 상호적 관계. 상호적 관계 우리 저번에 2학기 중학생 때 reciprocal 이런 거 기억나니? 상호호혜적 관계. 서로가 서로 있어야 되는 관계. 이런 관계라고요. 없어서는 안 될 관계. 오케이? 이거를 어디가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과학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구자들 뭐 이런 거와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결국 이 소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지금 너네들한테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알았어? 자 비슷하게 과학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다? 투웨이 프로세스. 투웨이 뭐야? 양방향. 밑에다가. 양방향에 가로 열고 양방향이니까 방향이 영어로 뭐예요? 디렉션이지. 그러면 directional 하나 써주고 양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bi-directional이고요. bi-directional. 알겠어요? bi가 뭐야? 양. 오케이? 두 개의라는 뜻이야. 양방향 과정이다. 과학적 의사소통. 계속할게요. just as가 나왔으니까 접속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just as a signal of any kind is useless unless it is perceived. 지금 말장난 겁나 하는데 미리 말합니다. 말장난 겁나 하는데요. useless unless useless 이딴 식으로 말장난 하는데요. 일단 여기 먼저 해석할게요. unless it is perceived. 무슨 말이야? 그것이 perceive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perceive. 인식하다. 그러면 인식이 되는 거죠. 수동. 그러면 이때 이시 뭐길래 인식이 되는 입장이야? 이때 이슨 시그널이지. 그러면 어떤 신호가 perceive 된다는 얘기는 오케이? 어떤 신호가 perceive 된다는 얘기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알겠어? 이해되겠어? perceive가 뭐야? 인식하다라고. 아 헷갈린다. 뒤에 여기다가 by 인간 이렇게 써줘. 인간에 의해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됩니까? 오케이? 어떤 신호가 다시 말해서 소리가 나는 나무가 썰어졌는데 그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이랑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a signal of any kind 어떤 종류든 간에 그 신호는 뭐가 되는 거다? 부질없이 되는 거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누가 받아들여야 그게 유스풀한 거죠. 이해되겠어? 어? 선생님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거? 다시 누가 받아들여야 if로 바꾸면 여기가 유스풀이 되겠죠. 이런 관계라고. 이해되겠어? 어느 하나가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unless면 useless고 오케이? 근데 학교생님 뭐 정말 카운터 밸런스 이딴 거 장난칠 것 같아가지고 또 하는 말인데 여기가 if 나왔는데 not이 들어가면 잘 이해해? if not이면 그게 unless지 맞아? 이해되겠어? 다시 내 말 잘 들어. 여기 만약에 if가 들어왔는데 not이 들어왔어요. if not이 unless잖아 맞아? 그러면 원래 본문대로 가야겠죠.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개념에 대한 이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어? 알겠어? 뭔가를 인식할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그 시그널은 무용지물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인식할 사람이 없으면 시그널은 무용지물. 근데 여기서 거의 끝난 게 아니야! 그렇듯이 just as 바로 세모 그렇듯 바로 받아주시오. 어떤 종류의 시그널이든 간에 아 저런 것도 좋다. 아, 좀 어려운 것도 하나 설명해줍니다. A signal of any kind라고 하면 요거는요 그냥 옆으로 빼서 whatever signal이라 해도 되겠죠. 어떤 뭐뭐든지. 자, 계속 갈게요.
자, just 했으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야. 알았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 계속 갑니다. 출판된 지역적인 어법은 바로바로 이해하면서 체크하세요. 출판된 과학 논문이라고 하는 거 뭐에 비유하자고? 시그널에 비유하자고. 오케이? 이 과학 논문 그러면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해해봐. 그 과학 논문을 받아들이고 읽어줄 독자가 없으면 그 논문은 무용지물, useless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알겠어? 그 얘기라고. 출판물인데 그 출판물이 useless해진다고 뭐가 되면은? receive가 안 되면은. 그냥 received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마찬가지. 이거와 똑같지. 뭐야? 수동이라고, 수동. 알았어? 수동이라고. 제발 receive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논문이 뭐라 해석해야 돼? 이거 뭐 전달되지 않으면 이런 해석이겠지. 오케이? 어. 수신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수신이라고 썼는데. 수신되지 않고 뭐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 나오는 understood도 뭐야 사실? 앞에 나와 있는 be received의 병렬이지. 이해되겠어? 둘 다 1이라고, 1이. 아, 1이네. 1이 형태가 아니니까. 불규칙이라니까 understood. 오케이? 어. 수신되고, 이해되지가 않는다면. 누구한테? 누가겠어?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논문을 읽을 독자들이겠지. 알았어? 어. 그래서 그것이 의도하는 ED로 수식해서 의도되는 독자. 오케이? 10표. 의도는 독자는 뭔 말이야? 얘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독자가 의도해? 아니면은 이 필자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필자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의도된 독자들이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unless 열고 닫는 것까지 돼요? 이렇게? 오케이? 어. 위줄의 unless는 좀 짧았어. unless it is perceived. 그게 인식이 안 된다면 정도였는데 여기는 좀 길잖아. unless it is both received and understood. 오케이? 접수, 수신되거나 이해되지가 않는다면 누구한테? 의도하는 독자에게. 내 의도는 독자 입장에서 당하는 거니까 1이라고. 알겠어? 그렇지 않는다면 똑같이 뭐다? 쓸모없는 거다. 그럼 과학 논문이라는 것도 뭐가 돼야 돼? 읽을 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독자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과학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됩니까? 네. 벌써 주제는 1이다. 아, 진짜 계속 갑니다. 자, 썼어. 그러니까 별표. 그러니까 별표하고 옆에 7번에다가 삽입. 삽입 출제 예상. 그러니까 우리는 재진술할 수 있다? 재진술할 수 있다? Restrict. 다시 말한다? 강조한다 아닐까? 강조한다. 다시 말하는 건 강조하는 거겠지. Emphasize. 강조하다는 소리지. 뭐라고? 강조하다. 우리는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다. 뭐라고? The axiom of science. 과학의 axiom이라는 거는 그냥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냥 principle 같은 거예요. 원리, 원리, 원리. 원칙, 개념, 원리 이런 거. As follow는 그냥 다음과 같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과학의 원리를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볼 수 있겠다. 와, 이거는 뭐 100% 이거는 서술로 나오겠네. 뭐라고 재진술할 수 있느냐?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 과학의 원리를 이렇게 재진술한대. 뭐라고? 과학 실험이란 건 뭐가 안 된다? 완성되지 않는 상태다. 뭐 할 때까지? 추론해봐. 추론해봐. 뭐가 될 때까지? 그걸 받아들일 독자가 있기 전까지. 이 정도 해석 아닐까? 알겠어? 오케이. 가볼게. 그 결과가 공개되고, 아이씨, 위랑 거의 비슷하잖아. 똑같이 가죠, 그러면. Have been published and understood. 오케이? 바로 닫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그 결과가 공개되고, 출판되고, 그리고
독자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어떤 논리가 될 수 없다고 그 실험. 알았어? 이해돼요? 선생님 근데 어쩌라고요? 왜 서술형인데요? 나던 질문이죠. 다른 색깔 펜으로 뭐. 낫 전체 똥을 뽑아주시고 따로 빼서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써보겠습니다. 낫 언틸 나던 나던틸 그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걸 야 너네 교과서 탈과에서도 그 돌체 나오잖아. 맞아요. 나돈니 니드데이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돌체되는 거야? 언틸이라고 하는 내가 빨간색 열었던 부사들의 끝이 어디야? 여기잖아. 거기는 그대로 오는 거죠. 알겠어? 쌤, 이거 실제로 길잖아요. 왜 이렇게 짧아요? 미친 거지 그러면? 말 이해해야지 지금. 오케이? 언틸 여기서부터 여만한 게 일로 오는 거라고. 알았어? 어디가 도치돼? 뒤에가 도치돼. 알겠어? 다시 뒤에가 도치돼. 이 도치되는 주어 동사 표시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주어 동사 보어. 보어는 왜 쓰세요? 어차피 들어가야 되잖아. 알겠어? 그러면은 말로 해봐. 말로 나던 티오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뭐부터 시작한다고? Is a scientific experiment complete?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오케이? 필기 잘해주세요. 나중에 봐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별거 없지 않냐? SVC잖아. VSC잖아. 오케이? Alright? 자, 이 시험에 나오는 걸 말해줘도 자는 사람이 있다면 수업은 못합니다. 더 자지. 또 자는 거 걸리면 스탠드업 할 거야. I'll let you stand up. 저는 몇 개월 정도 해요? 시험, 종이시험? 빡세죠? 200개. 90% 하면? 90% 하면 180입니까? 네. 180개 합시다 그러면. 자, 다음 문장. 퍼블리케이션, 출판이라고 하는 거. 아, 출판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거는 출판물이다. 출판물. 출판물. 내가 뜻을 쓰는 거는 너네가 모를까봐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휘를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써야 돼, 쓴 거야. 출판물이라고 하는 거. 야, 이거 조심하라고. 아까 전에 내가 more than이었잖아. 얘는 no more than이라고. 알았어? 알겠어? 이거 이상하게 쓰면 안 된다. 아까는 뭐였어? More than. More than 무슨 wave, pressure wave였대. 맞아. 여기서 뭐야? No more than. No more than. No more than 밑에다가 위에다 쓸게. 무슨 뜻이냐면 No more than이 해석해볼게. 잘 봐. 아세요? 뭐뭐보다 더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거든. 오케이? 아, 나도 얼마 있어? 아우, 저 만 원보다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 만 원보다 더 많진 않아요. 이런 게 무슨 말이지? 아, 만 원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네. 뭐 있어봤자 만 원밖에 없어. 이런 얘기죠. 알겠어?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As little a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merely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just. 오케이? 자, 잘 기억하세요. 아까 소리라고 하는 사운드가 pressure wave 이상이라며. 그치? 기억나? 근데 여기서 뭐야? 기껏 해봤자 고작 이건 해석 모르냐? 고작 뭐뭐밖에 뭐 이런 해석이잖아. 다 just나 merely나 그저 이런 거잖아. 고작 뭐 그저 약간 에게 막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무슨 말이야? 출판물은 해봤자 뭐밖에 안 된다고? pressure wave밖에 안 된다고. 그럼 pressure wave라고 하는 것보다 원래 그 이상이 사운드인데, 그치? 그러면은 이 publication은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떤 상태야?
남이 이해를 못하는 출판물이겠지. 알겠어? 이해되겠어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데. 오케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런 게 뭐가 될 수 있어? 빈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저 빈칸 있는데 너네가 뺀다 치면은 여기를 추론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추론함이 있어가지고 얘만 보고서 정확하게 이 지문 공부 안 되면은 당황한다고, 여기 뭘 써야 될지. 심지어 이거 그대로 나와? 아니야, 좀 변형될 거야. 오케이? 수동태. 니네 학교 선생님 좋아하는 게 뭐야? 수동태 이런 거. 어떤 수동태? People can understand. People 이해하다. Can appreciate.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바, 수동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알겠어? 그러면 대반에 막 틀린다고 애들이.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 얘기가 뭐가 들어간지 잘 생각해보라고. 커뮤니케이션이 그저라고 그저 제발요. 논문을 낸 괜히 막 쉽다. 문장 다시 보고 논문은 뭐지? 뭐 이상 아니고 이러지 말고 그저 고작 프레셔 웨이브. 아까 뭐라 했지? 사운드는 프레셔 웨이브 이상인데 얘는 사운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못된 상황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상황이지 그거를. 알겠어? 여기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퍼블리시드 이런 거 나오고 틀렸지. 그거는 개소리 아니냐. 개소리. 선생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죠? 퍼블리케이션인데 퍼블리시드가 안 됐다니. 그 뭔 소리야 이게. 출판물이 나왔잖아. 어? 출판물이 나왔으니까 출판은 된 거지. 뭐와 뭐가 되는 거였어? 출판이 돼야 돼요. 거기에 콤보로 뭐가 돼야 돼? 뭐야, 대중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이게 같이 있어야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어떤 과학적 논문이나 과학적 실험에 인정받을 거. 알았어요? 네. 그럼 출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고작 이거에 못지난다? 그 말은 아직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알겠어? 그 얘기죠. 정확히 하라고. 정확히. 자, 너무 많은 과학적 논문이 오늘날에 far silently 사라져가고 있다. 아니 이건 아까 했던 얘기를. 이거 읽어봐요. 여기 밑줄, 여기 밑줄. 별표. 함축 의미. 이거 뭐야? 아, 논문이 무슨 뭐 나무도 아니고 무슨. 논문이 나무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아, 비유적 편이죠. 너무 많은 논문이 뭐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대중에게? 이해가 안 돼. 소외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써줘.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예. 주제는 뭐예요? 오늘날 많은 과학 논문들은 대중들에게 이해가 안 돼서 소외되고 있다. 아, 다시 쓰라고. 오늘날 많은 논문들이 제발 스포츠 논문 이런 거 말고 과학 논문 대중 이해가 안 돼 소외되고 있다. 아웃고 어떻게 고. Where's remote control? Here it is.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갈게요. 두 질문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숙제 줬으면 그걸 다 시켜야지. We think we are shaping our buildings. 우리는 뭐라 생각하고 있대?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초반에 나오잖아. 모의고사를 풀 때. 그러면 그걸 반박하는 게 주제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뭐하고 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 우리 건물들을.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게 통념. 통념이 뭐야? 보통의 생각. 그럼 반대로 건물이 우리를 만드는 건 뭐야? 필자의 주장입니다. 알겠어? 이 필자의 주장은 뭡니까? 오늘날에 건축이 인간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리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첫 문장 보고 그냥 답을 맞추죠. 주제 문제로. 나이스! 푸는 시간 4초. 재석차. 듣기 시간 어떻게 풀어요? 음성권 풀죠. 심지어 수는데 듣기 시간에 잤어. 자다가 듣기 시간에 잤나? 아 듣기 끝나고 잤어. 한 4분이나 5분 잤나? 100점. 자 갑시다. 하지만 실제로 버지 나왔지 않소 별평.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건물들이나 이때 디벨로먼트 뭐 발전이라기보다 개발입니다. 개발. 선생님 저 개발이라는 뜻 알아요. 근데 너가 이런 걸 안 쓰면은 자꾸 발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마치 우리 인생이 발전한 것만 그게 아니라고. 어떤 의미야? 재개발 같은 걸 개발이. 그러니까 건축이라고요. 건축. 우리의 건축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윈 얘기 반대로 쓴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계속할게요. One of the best example of this. 자,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중 하나가 오케이? 비동사의 비동사 표시해주죠. 뭐다?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다시?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건축물이다. 뭔데? 나도 몰라.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지는 건축물 너 알아? 나도 몰라서 이렇게 보는게 뭐냐면 ornately 무슨 말이야? 화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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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브드 됐다. 칼브 무슨 뜻입니까? 조각.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뭐가 조각됐냐면 막 반지들이 있어. 반지들이. 예? 예? 반지들. 반지들? 반지들이라기보다 고리들이라고 봐야 돼. 뭔 소리냐 도 몰라요. 이만한 돌이겠지. 이만한 똥같이 똥처럼.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본 적 없어. 튀르키예 가본 적 없어. 지진 나가지고. 자, 입석이랍니다. 뭐라고요? 서 있는 돌 입석. 입석들의 고리. 아, 안 중요해. 고리 뭐, 고리 이름도 안 중요하고 이런 것도 안 중요하고 그냥 뭐야? 이 문장 그냥 넘어가죠. 자, 대표적인 얘가 그냥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은 넘어가되 너네가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건 뭐야? 아, 이 건축물을 보면 이 건축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before his ancestors got the idea to erect standing stones some 12,000 years ago. 자, before 바로 이거. 어거에서 바로 닫고. 썸 앞에서 끊어주고. 뭐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 조상님들이, 아, ancestor가 무슨 뜻? 조상. 조상. 야, 조상의 동의어가 뭐냐? 조상의 동의어. 조상의 동의어. forefather라고 있어요. forefather. 그런데 이건 사실 미안한 얘기인데 forefather라고 하는 뭐 이상한 아버지 같은 느낌보단 뭐 선조란 뜻이라고 선조. 먼저 태어난 조상. 오케이? 그런데 그거보다는 후손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반이요. descendant. 자, 뭐 하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을 하셨어. Get the idea. Get the idea. 생각을 하셨어. 뭐 어떤 생각이요? 나 한번 세워봐야지 이런 생각. 오케이. 이렇게 뭐야? 세우다. 건립하다.
세우다. 야! 역시 겨울철엔 대하 세우지. 이런 게 아니라 걸림판. 오케이? 그래서 동의어로 그냥 에스타보시. 세우려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요. 뭐를요? 아까 말했잖아. 뭐 이딴 돌들. 어, 지워졌어, 돌들. 이런. 언제? 이때 썸은 대략이라고 해석하세요. 알겠죠? 대략 12,000년 전에 이 거대한 입석들을 세우려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이 조상님들께서는 뭐였어요? 헌터게더러. 뭐하는 사람이에요? 수렵채집인. 오케이? 자, 수렵채집인이면은 유목생활에 유목생활을 하죠. 맞습니까? 대답 안 해? 수렵채집인은 유목생활에 정착을 해요. 유목을 하죠. 알겠어요? 근데 이 건물을 세우느라 얘네가 정착을 시작한 겁니다. 알겠어요? 정착을 시작했다는 거는 결국 건설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변화시킨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죠. 대답합니다. It appears that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인 것처럼 보인다? The erection of the multiple rings of megalithic stones. 이건 거대한이라는 뜻이야. 거대한. 거대한 돌들, 그리고 거대한 돌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고리들을 세우는 행위가 이렉션 뭐야? 아까 이렉트의 명사잖아. 세우는 행위, 건설. 아니, 위에다가 에스타블리시 건데, 오늘 컨스트럭션 써줘. 컨스트럭션. 건설. 현대 건설, 후반 건설, DL 건설, 건설. 오케이? 이런 것들의 건설이 뭐 했다? 자, 오른쪽에 took so long. 너무 오래 걸린 것 같다.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새끼입니다. 얘 쏘의 동그라미 또 쏘의 동그라미 예사롭지 않아요. 색깔 다른 걸로 표시했죠. 쏘의 동그라미 쏘의 동그라미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세대들을 필요로 하죠. 세대를 필요로 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 사이에 success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발 경고하는데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와 조심하세요. 이거 틀리면 아주 그냥 꿀밤입니다. 그냥 successful 무슨 뜻이야? 얘가 성공적입니다. 안 헤어지는 놈은 제발 full이라는 걸 기억해. 가득해. 성공의 기운이. 알았어? successive는 뭡니까? 연속적.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거듭되는 세대, 이어지는 세대. 알겠어? 한 세대가 보통 몇 년이야? 100년이죠. 예. 100살 안 사는데요. 딴지 걸지 말고 100년이죠, 한 세대가. 그러면 몇 백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 알았어? 이때 등장하신 데는 뭡니까? 소댓 근본이죠.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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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오래. 그러니까 몇 세대를 거듭하면서 연속적으로 몇 세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 so that.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준다고. 그래서라도 so라 쓰지 말고 so 되시라고. 너무 오무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노베이터들은요, 이런 혁신가들, 혁신가들 누구예요, 쌤? 아, 그냥 그때의 조상들. 오케이? 그때 당시 조상들. 알았어? 뭐 할 수밖에 없었대? Be forced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강요받았대. 여기까지 하나의 동사. 뭐라고? Settle down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Settle down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알겠어요? 제발 수동태인 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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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동이야. 제발 수동이야 라고 쓰세요. 갈매기도 이렇게. 응? 수동이야. 결론적으로 뭐야?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유목생활 하다가는 저거 어느 세월이 지워. 맞아요. 네.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works. 그 건설 현장, 건설 작업을 끝내려면은 정착할도록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 집 주변에 공사하는 데 있지? 한 200년 걸리는데. 공사가 200년 걸린대. 건설 회사가
건설하다가 한 겨울철에 또 안 했다가 다음 가을에 했다가 또 미국 갔다가 다시 다 내 한 2년 후에 또 와서 미쳐버리죠. 언제 끝나 그래. 계속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그 주변에 숙소도 생겨야 되고 그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작업하는 막 회의도 해야 되고 맞아? 뭘 해야 돼? 세로먼트 정착을 해야 돼. 알겠어? 정착을 해야 돼.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뭐가 되었다? 첫 번째 농경사회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지? Farming Society 첫 번째 농경사회가 된 거다. 아, 이 튀르키에 있는 이 녀석들이 첫 번째 농경사회의 시초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오, 빨랐어. This is an early example. 이것이 바로 초창기 예시입니다. 사회의 예시인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 바로 여시고 뭐뭐 하는 사회. 뭘 해? Something을 해. 오케이?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가 가로 열고 뭔가를 건설하는 최초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설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고. 알았어?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건설이라는 게 인류에 생겨났다. 알겠습니까? 그 뭔가가 뭐야? And 이건 구문이에요. 중요한 게 다 end up radically 꺼지라 그러고 ing 별표 세 개 왼쪽에다 한 번 더 써. end up ing 한 번 더 써. end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더 써 또 써. end up ing 기억하세요. end up ing 오케이? 두 개 쓰니 볼 거야. 한 번 더 써야지 내가. 절대 기억하세요. 네, end up ing 해석 쓰겠습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하게 되는데 그 사회를 사회 자체를 뭐라고? 사회 자체를 그 사회 자체를 뭐 하게 된다고? 재구성? 원래는 농경이 아니야. 재구성이란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유목생활에서 정착으로 유목에서 정착으로 유목에서 정착으로 리메이크 하니까 이때 radically 어떤 의미겠어? 문제입니다. 급진적이겠어? 아니면은 온건적이겠어? 야 유목생활하는 사람이 정착생활하는 거면 졸라 급진적이죠. 오케이? 이런 뜻이야. radically 무슨 뜻? 급진적으로. 반대로 온건적으로 뭐? 그냥 평범하게 어떤 해석이에요? 반이어겠죠 얘네. 얘 반이어. moderately. 그럼 다시 해석합니다. 사회를 유목에서 정착으로 다시 말하면 재형성, 재구성하게 되는 뭔가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회가 바로 이 사회라고요. 튀르키예. 알았습니까? 그냥 쉽게 말할게요. 최초로 유목하던 사람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시초였다고. 알겠습니까? 마지막 문장. Things don't grow. 이거 사물 아니야. 개떡같이 해석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개떡 됩니다 그냥. 상황이란 뜻이야 상황. 알았어? Things are not so different in our own time. 어렵지 않죠? 오늘날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르지 않은데? 이거 밑줄 나오고 문맥적 의미 물어보면 뭐랄까? 서술형으로 쓰시래.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오늘날도 건축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겠어요? 야, 주제를 니네가 써야 저에게 의미를 알겠지? 건축이 혹은 건설이 건물 등이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